올림픽 시즌을 맞아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최고고고고 가장 구름 위에 솟은 단독처럼 마을 탑10. 일단 안전띠부터 매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그럼 바로 출발! 분당 바로 옆에 붙은 동네죠. 광주시 능평동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혹시 차로 한 바퀴 둘러보신다고요? 그럼 제 말 들으세요. 여긴 딱 평일 낮에만 가세요. 그것도 날씨 좋은 때로만요. 안 그러면 진짜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아, 농담 아니고요. 그만큼 경사가 높은 데다 골목도 좁고 구비구비 구비구비. 아, 반면에요, 이 동네 집들은 전부 다 좋아 보이는데 그 이유 혹시 아시나요? 지난번 전세 인터뷰이분께서 요 부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더군요. 너는 그냥 집콕만 해라. 아예 집 밖으로 나갈 꿈도 꾸지 마.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집에다 때려 넣었다네요. 아, 믿거나 말거나요. 해발 204m라고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양평에서 뭐 그냥저냥 귀여운 수준이네요. 여기가 딱 그렇습니다. 뭐 전혀 경사로 올라간다는 느낌 그런 게 1도 없어요. 워낙에 양평 자체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평균치가 그만큼 올라갔달까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급격한 경사가 없어도 양평은 기본 200 이상이다. 저는 여기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한적하고 유유자적한 그런 정취가 무척이나 제 취향이더군요. 또 집이나 마을 자체도 다 이뻤고요. 아래 본편 영상들 제가 다 링크해 놓을 테니까요. 시간 되시면 꼭 한 번씩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또 광주로 왔네요. 광주야 워낙 산악지대가 많아서요. 어디든 이 정도 경사면은 베이스로 그냥 깔고 갑니다. 바로 그래서 눈 비 올 때 특히나 괴롭다고 하죠. 안 그래도 꽉 막히는데 바퀴까지 그냥 헛도니까 이거요. 뭐 어떤 분은요, 이사 오자마자 당장 차부터 사륜구동으로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요. 버스기사님이 길이 워낙 막히고 차가 막 자꾸 미끄러지니까 승객들 전원 하차시켰다는 그런 얘기까지. 아, 혹시나 차로 보여드린 영상들이 크게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제대로 경사각을 느끼시려면 혹시 이런 건 어떠신가요? 정확히 펜션 단지 위에 형성된 곳이죠. 여기는 진짜 마을에서 한참을 올라갑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영상에는 보통 앞에 부분 다 빼고 입구 쪽부터 딱 넣거든요. 근데 여긴 총 촬영분 절반 이상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만큼 높이도 높고 길이도 길고 그렇습니다. 헌데요, 한번 올라갔다 하면 와, 경관이 진짜 예술이죠. 그래서 마을 이름이 그런가. 거실 창밖으로 착 보이는 파노라마 뷰가 이렇게 멋진 곳은 정말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네요. 아, 이것도 나중에 따로 순위 한번 매겨 봐야겠네요. 또 가평이죠. 근데 가평도 워낙 평균치가 높아서요. 이 동네는 특히나 불리해 보이네요. 보시다시피 경사로도 거의 없는데 이상하게 해발만 높아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제가 진짜 소개할 때마다 진경산수라는 표현을 쓸 정도죠. 그만큼 주변 풍경이 정말 압권입니다. 때마침 가을 단풍이 쫙 내려앉은 무렵이었는데요. 밥아저씨 그림 혹시 아시죠? 진짜 그 그림 속으로 제가 쏙 들어간 그런 기분이랄까요? 옆자리에 탄 아내도 우와 우와 하는데 그럼 다른 계절은 어떨까요? 나중에 시간 되면 꼭 다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 또 광주야.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그냥 여긴 패스. 이야, 그 유명한 평창동이 글쎄 수도권에서 네 번째로 높다니. 저는 요 아래 부암동이 훨씬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 동네는 아예 순위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뭐 좋은 건가? 제가 본편 영상에서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죠. 여긴 눈비 오면 얼마나 빨리 치워줄까? 한 거주민분이 댓글로 말씀해 주시길 거의 뭐 빛의 속도, 눈이 땅에 앉기가 무섭게 제설 바로 들어간다네요. 진짜 워낙에 VIP들만 사는 부자 동네니까 안 그러면 큰일 나겠죠. 아, 하나 더 물어봤었죠. 짜장면 한 그릇 이 높은 곳까지 배달되느냐? 친절한 답변들 참 많이 주셨는데요. 답은 되긴 된다. 근데 굳이 안 시켜 먹는다. 왜? 집안에 요리하는 분이 따로 계시니까. 드디어 메달권입니다. 동메달 양평이네요. 여긴 아까랑 달리 진짜 높아요. 또 가격도 높이만큼 조금 더 세죠. 이 주변에 아이유 부모님이 계신다는데 혹시 구독자시면 손. 그만큼 단지 구성을 참 잘해놨는데요. 특히나 요쪽 단지 보세요. 하, 뭐 완전 베르사유 궁전이 따로 없습니다. 나는 높이 따윈 중요치 않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분위기다 하면 주저없이 본편 영상 바로 이어서 보세요. 아, 제가 살짝 초치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만 요 근처엔 포부대가 있죠. 대포 소리 쿵쿵 요거 애초부터 초기부터 감안하셔야 할 듯합니다. 와, 여기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답사 영상 초기에 갔던 곳인데요. 아직도 잊지를 못하네요. 그때 뭔가 진짜 잘해보려고 영상 한번 제대로 뽑아보겠다고 저 밑에서부터 가장 꼭대기까지 진짜 쌩으로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와, 땀이 간만에 군대 때 이후로 이 팬티까지 흠뻑 적셔봤네요. 근데 아마 여기 주민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걸어서 올라가지는 않으시겠죠? 뭐 아무튼 올라만 갔다 하면 여기도 경치는 뭐 끝장입니다. 저 멀리 쫙 지하철역하고 시내까지 전경이 쫙 가슴이 뻥, 바로 높이가 주는 기가 막힌 선물이죠. 대망의 1위, 금메달의 주인공은 역시 양평! 양평 백안리가 차지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던 곳이죠. 차로 가는데요, 워낙에 구불구불 급경사에 급하강에 막 살짝 멀미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혹시 여기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 동네인가? 그 난공불락 요새 동네 혹시 아시나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말 그대로 험난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다가 쿠팡 배송차를 만났는데요, 제가 문 열고 와 여기까지 어떻게 다니세요? 물어보고 싶어질 정도였다니까요. 자, 그럼 이 동네 가장 꼭대기는 어떨까요? 과연 거기도 사람이 살까요? 가봤더니 웬걸 있네 있어. 저기 보이시죠? 와, 대박!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진짜 산 좋아한다는 거 여기서 또 한번 증명됐네요. 지금까지 수도권 10대 고바위라고 하면 또 욕먹으니까 10대 급경사 단독 전원마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요, 이거 보시고 비웃는 분들, 네, 압니다. 바로 강원도민분들. 보세요, 원래 진정한 1위는 여기였습니다. 제가 뺐네요. 수도권도 아니고요, 또 왠지 반칙 같아서요.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엔 더 재밌는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